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걸그룹 아이들의 수진 씨가 중학교 동창인 배우 서신혜 씨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진 씨는 최근 팬 커뮤니티에 자신이 학교폭력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서신혜 씨가 SNS에 변명할 필요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려 자신이 서신혜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오해를 사게 됐다며 억울해했는데요. 자신은 괴롭힌 적이 없다며 서신혜 씨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진 씨는 또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다른 학교폭력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고 소속사는 가해를 주장한 글 게시자와 악플러 등을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